자,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고. 네, 김가연 선수가 1세트 여자 복식에서도 풀어냈던 초고 배치 포메이션인데 이번에도 득점 성공합니다. 지금 거의 움직임이 2세트 때와 마찬가지로 네. 지금 득점이 됐습니다. 김가연 선수가 아주 두꺼운 두께로 시도를 하는데, 자, 득점이 또 완벽하게 되네요. 만약에 지금 김가연 선수가 이번 세트를 가져오게 된다면 하나카드의 5라운드 우승이 확정됩니다. 그렇죠. 또 자력 우승이. 네. 옆돌리기. 자, 회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자, 코너를 돌아서. 오, 나오면서 지금 득점이 됐어요. 네. 지금 팀원들도 놀라고 있는데요. 거의 아슬아슬했거든요. 지금 들어가면서는 득점이 안 됐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오히려 나오면서 회전량이. 여기서 네. 아하 움직였군요. 코너를 더욱더 바짝 돌아 나오는, 아, 예, 뭐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자, 이거 뭐 변화구가 됐는데, 자. 아, 득점이 되나요? 아, 네, 와, 됐네요. 와, 김정현 선수. 이번 세트 흐름이 좋습니다. 아, 지금 너무 두껍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완벽하게, 네. 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와, 이 공이 이렇게 길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빗겨치기로. 정확하게 네. 득점이 됐습니다. 이민혜 선수 첫 득점 4대1. 김가연 선수가 사실 지금 이 PBA, LPBA 무대 뛰고 있는 선수 중에 네, 이민혜 선수 벤치 타임아웃. 이민혜 선수가 자세를 잡고 저 샷을 하려고 했는데 벤치 타임아웃 사용이 됐습니다. 오, 그대로 뱅크샷. 아우, 아, 네. 뱅크샷, 네, 들어갑니다. 뱅크샷. 와, 단숨에 한점 차. 지금은 저 회전을 뺀 상태에서 투뱅크. 출발이 단쿠션부터 먼저 맞추는 출발이었죠. 라인 참잘 만들어주고. 네, 들어갔습니다. 4대4. 이제 동점이 됩니다. 앞돌리기. 노란 공과 내 공과의 마지막 충돌 잘 피해내면서 네. 좋은 득점. 그리고 이제 파란 공이 딱 단쿠션 쪽에 근접했죠. 원뱅크 걸어치기로 무조건 두꺼운 두께에서 출발을 시키고 내공을 느리게 만들어야. 자, 아, 아, 네. 그것까지 이제 역전 성공. 이민혜 선수 쪽으로 한 차례 또 기회가 넘어가긴 했는데 배치들의 도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나왔죠? 어, 앞돌리기보다는 뒤돌리기. 오, 아,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7대4. 이민혜 선수 이번 세트 두 점을 남겨두고 있고요.
돌이 있었고 5 쿠션 시도인데 목적 구간의 총들이 먼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김가영 선수 완벽하게 길게. 네. 아, 들어갑니다. 7대 5. 1점. 스코어 5대 7. 2점 차.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네. 길게는 사실 지금 같은 스피드가 아니고서는 또 맞추기 힘들었던. 김가연 선수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도 옆돌리기 대회전. 자, 옆돌리기. 자, 지금 힘이 문제인데요. 예, 우선 너무 짧아졌고, 자, 힘도 부족해요. 아, 그렇네요. 네, 김가연 선수도 지금 네, 샷 이후에 알고 있었어요. 벤치 쪽을 바라보면서 샷이 잘못됐다. 네. 그런 표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민혜 선수에게 자, 뱅크샷 기회가 지금 생겼습니다. 네, 또 한 번의 뱅크샷이고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번 세트 가져갈 수 있습니다. 뱅크샷. 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7세트까지 가게 됐고 하나카드 자력우승은 어렵게 됐네요. 아, 김가연 선수가 오늘 너무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 저 마지막까지 또 한번 기대를 해봤지만 이메르 선수가 우선 네, 꾸준히 점수를 쌓아준 게 6세트를 가져가는 네, 오늘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아주 얇게 얇은 두께로 짧게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2세트의 맞대결에서 사카이 아야코 선수와 김진아 선수가 두 번 나왔는데요. 오늘은 김가영 선수와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맞대결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하나카드 하나페이. 김가영. 자, 다시 한번 밀어치기를 하지 않고 노란 공을 보고 있어요. 아주 두툼하게 멀리 보내주겠다는 느낌으로 옆돌리기를 길게 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핑퉁이 돼야 되는데요. 돌아서 옵니다. 네, 좋아요. 득점 성공. 김가영. 배우 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네요. 멋진 샷이 들어갔습니다. 자, 일목적구 처리도 참 잘해줬어요. 이번 3라운드 들어와서 김가영, 사카이 아야코 선수는 두 번째 경기에 출전을 해서 이미 승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회전 조절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아니면 비껴치기 대회전인가요? 아니면 비껴치기 더블 쿠션? 비껴치기 더블 쿠션으로 가네요. 자, 코너 근처까지 깊게 잘 넣었어요. 첫 득점이 나오는 하이원 비너스 2세트입니다. 아주 잘 쳤습니다. 보면은 이민혜 선수가 지금 입에 치는 비껴치기 더블 쿠션이라기보다는 뒤돌려치기 형태로 더블 쿠션을 만들어낸 거네요.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민혜 선수의 득점으로 이제 하이먼 위너스가 첫 득점이 나왔고요. 계속되는 그리고, 공격입니다. 네, 그리고 옆돌리기 아주 좋게 섰죠.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득점 성공이고요. 이목 축구가 아주 이쁘게 맞았습니다.
자, 일목적구 맞은 이후에 이목적구가 좀 좋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 파란공의 위치가 좋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각도를 만들 수 있는 옆돌리기가 섰거든요. 자, 옆돌리기 짧게를 노릴 수도 있고 직접 노릴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직접이 훨씬 더 좋아요. 자, 마지막 회전이 중요한데요. 옆돌리기로 다가갑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단숨에 석점을 보태면서 3대3 동점을 만드는 이미래입니다. 아, 좋아요. 스트롱 느낌 상당히 좋고요.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이미래 선수의 옆돌리기. 네, 1펌 스트로크죠, 보면은. 그 다음 배치가 좀 어려운데요. 빗겨치기 대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지금 이 공은 세워치기 형태로 각도를 만들려고 하나요? 네, 세워치기 형태로 갑니다. 멋집니다. 정확하게 세워치기 성공. 이거 어떻게 치는 거죠? 정말 잘 쳤습니다. 이춘복 선수 그리고 루피 체넷 뭐 어안이 벙벙한 거죠. 네, 회전 조절이 정말 이거는 너무 잘 쳤네요. 처음부터 직접 보고 친 거거든요. 기가 막힌 샷을 보여주면서 역전의 성공 이미래. 멋진 세워치기였고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좀 난이도가 높은 뒤돌려치기인데요. 내 공이 코너 근처로 가긴 가지만 너무 팩 돌아가면 안 돼요. 미스큐 이미래. 자, 이게 아깝네요. 아, 이건 정말 너무 아깝네요. 이게 딱 흐름이 탔을 때 딱 여기서 연결타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회전을 그렇게 많이 살리는 공도 아니었거든요. 저 소리 정말 당구 선수들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소리죠. 건강이 안 좋아지나요? 저 소리 들으면 일단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아, 그렇죠. 4대3에서 김가영의 뒤돌리기. 아, 정확합니다. 네. 팽팽하게 가네요. 4대4. 확실히 김가영 선수가 이제 치고 났을 때를 보면은 포지션이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이제 의식해서 연습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배치도 연결이 좀 자연스럽게 됐죠. 네. 두 번의 맞대결에서 2세트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 팀. 내공의 회전력을 조금 줄여주고 진행을 시켰을 때 각도 만들기 훨씬 편하고요. 코너를 일단 잘 돌았죠? 좋아. 득점이 되는군요. 김가영 선수도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분은 열심히 응원을 하고 계시는데 남자분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겠군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당구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군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팬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푸엉린 선수의 여자친구는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푸엉린 선수 여자친구는 요즘에 계속 오고 있죠? 네. 자,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대회전 맞네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득점을 노렸고요. 자, 이 공이 힘이 끝까지 받아줘야 됩니다. 갑니다. 네, 좋아요. 크게 성공하면서 김가영 3득점째. 정말 하나 카드는 김가영 선수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대회전 성공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이분이 바로 펑린 선수의 여자친구분이신데. 네. 펑린 선수 요즘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여자친구가 자주 오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겠죠. 네. 뒤돌리기. 아예 길게 쳤는데요. 와, 역시 정확합니다.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네. 자, 코너 라인을 본다기보다는 일목적구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예 길게 선택을 했어요. 참, 포지션 플레이도 좋고 두께도 역시나 뭐 최고의 두께죠, 저 정도. 네. 아, 펑이 선수. 네. 여자친구가 나왔다고 저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그 화면을 보고 상당히 부끄러워하는군요. 자, 일목적구 두껍게 키스 빼고 컨트롤. 오, 아, 역시 좋습니다. 역시 세트 포인트네요. 하이런을 터뜨리면서 김가영 선수가 세트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김가영 선수, 제가 김가영 선수 너무 칭찬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플레이를 보면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힘배합이 너무 좋죠. 그냥 박수 치다가 끝나는 거죠. 자, 다음 배치가 지금 이 하이원 쪽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아, 이것도 끌어냈는데, 자, 이거 각도가 좀 덜 만들어졌죠? 돌아서 나가나요? 네. 1점을 남겨두고는 쉬어갑니다. 근데 김가영 선수가 좀 안 좋은 쪽으로 특징 하나가 그 마무리가 조금 덜 돼서 네. 꼭 상대방한테 찬스를 열어줘갖고 역전 당하는 경우가 몇 번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역전을 또 용현진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힘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면서 각도 형성이 안 됐고 오, 이거 되돌아오기인가요? 사카이 아야코 선수 마무리합니다. 자, 되돌아오기예요? 되돌아오기로 자, 이거 거의 각도 비슷합니다. 방쿠션 맞고 들어가네요. 득점됩니다. 사카이 아야코, 김가영 선수와 같이 9점을 만들어내면서 2세트 승리하는 하나 카드 하나 패입니다. 아, 마지막 배치가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두께였는데 아, 이 공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아, 요즘 사카이 아야코 선수 놀라운 샷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이 샷 하나를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거 아닙니까? 팀리그의 어려움이 그런 거겠군요. 정규토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경기를 하면서 뭐 몇 세트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흐름을 이어가고 감을 찾기도 하는데 그렇죠. 경기는 그게 또 어려운 일이겠군요. 김병호 선수 같이 응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팀원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다가 7세트까지 한 거의 2시간 반, 3시간 있다 나오면 컨디션 좋기가 쉽지 않죠. 뒤쪽으로 아, 좋아요. 걸렸습니다. 성공. 자, 오늘의 중요한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득점을 하고 가면 기분도 좋고 그렇죠. 어깨도 풀리죠. 또 그 득점이 뱅크샷 득점이면 어느 정도 좀 더 그 효과가 극대화되죠. 재밌네요. 금방 또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군요. 자, 옆 돌리기. 일목적구가 쿠션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두께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봅니다. 자, 이미래 선수 멀리 있는 자 파란 볼 뒤돌리기. 아, 자, 지금도 키스가 났는데 이거는 네, 진행은 득점 진로예요. 아, 자,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결국엔 조금 얇았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3 쿠션 이후에 키스가 살짝 났고요. 하지만 뭐 진로상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연계가 안 되면 이 혼합복식은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혼자서 계속 치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이미래 비껴치기. 각도가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7대 4. 거의 다 왔어요. 첫 번째 행운의 득점이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래 선수가 올 시즌 보니까 단식에서 4전 전패, 복식 나와서 20승 25패로 5할 승률이 안 됩니다. 한때는 거의 뭐 믿고 보는 이미래였는데요. 일단은 배치적으로는 김가영 선수에게 나쁜 배치, 어려운 배치가 쓰진 않았고요. 뒤돌리기를 살짝 꺾어내야 한다라는 조금의 부담감은 있지만 김가영 선수라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아,
그 부담감이 임팩트를 조금 강하게 만들었네요. 그러네요. 여기서 키스가 났습니다. 아, 두 점을 남겨두고 여기서 멈췄어요. 앞돌리기 대회전 모양이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성공. 아,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마지막 공격도 어쨌든 예민했던 공인데 부엉린 네.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각도를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카드 김가영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복식에서 21승 24패. 김가영 선수의 어깨가 더욱더 이제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자 초구 득점이 자 네. 잘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두꺼운 두께 지금 뒤돌리기 출발이 됐는데 내공은 정확하게 득점이 되는 그리고 다음 공이 또 이어졌죠. 지금은 하얀 공보다 내공이 살짝 뒤쪽에 있기 때문에 네. 직접이거나 좀 더 길게 포쿠션 오 짧은 쪽으로 네 커트를 해냈고 아 네 네. 득점 성공 연속 득점 그리고 이미래 선수입니다. 자 이미래 선수도 뱅크샷으로 3뱅크 시도 같은데요. 아, 네. 나오자마자 뱅크샷. 지금 내공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2뱅크, 자, 3뱅크, 네, 시도가 됐습니다. 네. 단쿠션 아주 깊숙한 지점을 먼저 맞추고 지금 되돌아오는 3뱅크였는데 와 연결이 또 됐네요. 뒤돌리기? 처음부터 직접 노렸던 아, 네, 네 이것까지 들어가면서 3대 2 어떻게 보면 하이원 미너스 선수들은 오늘 승패가 크게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부담감도 없는 지금 뭐 하나카드 하나페이 선수들에게 엄청난 중압감이 지금 쌓여 있을 텐데 네. 저 반대로 하이원 팀이 네. 더욱더 부담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네. 초반 흐름이 자 오늘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이 어렵네요. 지금도 득점이 상당히 좋은 좀 긴장된 얼굴이 좀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데 팀원들을 믿고 네, 응원을 확실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빗겨치기 김가영 네 여기입니다. 2대3 정확하게 쓰리 쿠션 노리고 살짝 길어 보이는 라인이긴 했는데 잘 맞춰냈습니다. 네. 자 김가연 선수 충분히 또 해결해 볼 만한 배치죠. 얇은 두께와 비껴치기 중에 자 지금은 비껴내도 될 것 같아요. 네 두툼하게 밀어주면서 아 네 연속 득점 6대4 이제 추격합니다. 얇은 두께와 지금 같은 또 빗겨내는 공략에서는 빗겨내는 두께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같은 빗겨치기가 안정감이 더 있어요. 김가연 선수가 판단을 확실하게 해줬고요. 네. 파란 공을 한 번 더 빗겨내면서 더블 쿠션 장장 단인데
아, 네. 좋습니다. 김가영 선수. 아, 김가영 선수 이제 한 점차까지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였는데 완벽하게 하얀 공을 찾아가는 득점이 됐습니다. 아, 김가영 선수도 참 어깨가 무겁죠. 사실 2세트를 가져와야 좀 이번 경기 승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이미래. 옆돌리기. 두툼한 두께. 아, 정확합니다. 와. 다시 달아나는 하이원. 셀이 오늘 하이원 선수들의 지금 어깨가 네. 상당히 가벼운 모습이고요.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기 지금 몰입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미래 선수의 더블 쿠션. 아, 앞으로 내려가는 각이 조금 부족한. 지금 뭐 속도로 봐서는 회전량이 살짝 부족했던. 네. 그리고 김가영 선수의 5이닝 공격. 김가영 선수는 뒤쪽에 있는 하얀 공을 먼저 맞추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흰 공 먼저 맞췄고요. 네. 아, 정말 시원시원한 샷. 와, 그러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대 7. 살짝 역회전을 사용을 하면서 네, 어, 완벽한 라인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아, 지금 하나카드가 7점인데 여기서 김가영 선수가 6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김가영 선수의 집중력이 너무나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점수를 확실하게 좀 더 쌓아줘야 되는데 아, 타임아웃 요청. 하필이면 지금 배치가 딱 대각선 형태로 상당히 어려운 배치가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하얀 공이 좀 보인다면 앞돌리기가 지금 가능해 보이는 시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파란 공 쪽으로는 지금 선택이 아주 어려운 자,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하얀 공 왼쪽 두께까지는 그렇죠. 앞돌리기 포쿠션. 네. 자, 선택 좋았고. 아, 네. 와,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내네요. 와, 회전량까지 잘 살려주면서 정말 완벽한 라인으로 김강현 선수가 해냈네요. 아, 김강현 선수 대단합니다. 저 하얀 공의 움직임도 사실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아, 정말 환호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샷. 그러면서 이제 하나카드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세트포인트. 여기서 지금 세워치기로 마지막. 자. 와! 와, 네. 와, 정말 김강 선수 이러니까 에이스예요. 와, 정말 팀을 위기에서 이렇게 구해내는 김강 선수. 네, 너무나 멋진 마무리까지. 네, 정말 깔끔하게 해냈네요. 와, 정말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김강 선수의 플레이였고, 와, 마지막 이 득점까지. 저 마지막 세워치기도 자신감 있게 시도했거든요. 와. 아, 정말 대단합니다.